춤추는 스타 김혜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청춘 스타 그래서 김혜수 씨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김혜자 씨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아 진짜 언제 봐도요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젊게 사시는 비결이요? 젊게 살려고 애써요. 어? 근데 저는 그 애쓰는 게 어떻게 애를 쓰냐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사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데 이 많은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김혜자 씨처럼 되고 싶다라고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해요? 그럼 누가 대신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심은하 씨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서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건 나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최수종 씨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죠 뭐 그랬을 텐데 아, 진짜 우리 심은하 씨 말씀대로 가장 우리 연예인 중에서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김혜자 선생님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이라 김혜자 씨 그런 연기를 보면은요 마치 옆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듯한 그런 아주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혜자 씨 연기는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주 보실 수가 있고 많은 연기를 보셨지만은 연기하는 장면 중에서도 이런 장면은 좀처럼 보기 힘들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런 장면 특히 노래하시는 장면만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김혜자 씨 노래하는 연기 한번 봐주시죠. 보여주세요. 어느 소녀가 있었죠. 너는 소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 이건 지금 드라마 속에 나오는 거죠? 노래방 같아요? 왜? 네. 엄마의 바다. 엄마의 바다에서요. 네 노래하시면서도 계속 몇 점 나올까봐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러분 보셨죠? 그 노래하는 연기입니다. 정말 아주 신명이 나서 노래하시는 그런 모습. 아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연기자로서 심은하 씨도요. 전 정말 부러워요. 근데 네. 저도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돼요. 예, 걱정. 아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뭔데요? 죽었다 깨어나면 됩니다. 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아, 못 일어나죠?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격려 좀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네. 아직 어리고 그런데 네. 얼마나 앞으로 이제 잘할 기회가 많겠어요. 네. 지금부터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큰일 나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후배 심은하 씨를 보면. 심은하는 저기 사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저희 며느리하고 아주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서 보면서 아주 예뻐하면서 봐요. 그러면 저는 아들같이 보이겠네요. 왜 웃으세요? 며느리 같은 느낌이다. 네. 네. 근데 그 한국의 어머니 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네. 어떠세요? 그럴 때요. 근데 그게 참 좋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줌마라는 얘기죠.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역시 요즘 신세대들은 솔직한 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 또 김혜자 씨는요. 신앙송을 또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소녀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이 자리에서 신앙송하는 거 한번 부탁을 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감히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좀 해주세요. 괜찮겠습니까? 네 하고 싶어요. 네. 네.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의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이 닿지 않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날. 늙는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다 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네, 원시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시를 좋아하는 것도요. 예. 그 나이, 그 연령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네. 무슨 금간 꽃병이라든가 뭐 네. 그런 시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늙는다는 거, 뭐 돋보기가 필요하다 이런 시가 또 좋아요. 그래요? 늙어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저희도 곧 돋보기 좋아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 우리가 자꾸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결국 그렇게 돋보기가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 표정을 보니까는요 많은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시 귀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시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문아 씨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선배님이죠. 연기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뭐 탤런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김혜자 씨 나오셨는데 이제 노래 이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엄마와 함께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옆에 서 있겠습니다. 네, 같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고요. 내일은 휴일입니다. 휴일날 멀지 않더라도 좀 가까운 곳에 가서 지금 꽃들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혜자 씨 오늘 노래 들으면서 네, 토요일 즐거워 인사드리죠. 네. 시문아 씨.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내리던 어느 언제까지 내 사랑이어라 내 사랑이어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우리들의 사랑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게 텅 빈 가슴 빈 자리에